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참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연습이 참 뭐 사실은 이렇게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세 가지 정도는 내가 집에서 할 수 있지 않는가. 연습장에 나가지 못하고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먼저 이 색소폰이 없이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죠. 바로 개명창 연습입니다. 자, 개명창 연습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습해야 될 악보를 이렇게 보시면, 이 악보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쵸? 악보가 있는데, 이 악보를 보고서 내가 도시라솔파미 이렇게 개명을 음을 하나하나 읽는 연습. 이 연습이 굉장히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개명창 연습이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내가 악보를 빨리빨리 금방금방 악보를 빨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개명창 연습을 하면 좋은 점이 악보를 이제 외웠을 때 무대에 섰을 때 개명창으로 연습을 하고 또 개명창으로까지 다 외워져 있는 분들은 무대에서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적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명창 연습을 하게 된다면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간 작은 것들을 틀릴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고 틀리지 않고 연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명창 연습입니다. 개명창은 악기 없어도 그냥 도시라솔파미레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명창 연습을 좀 꼭 하셨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연습 방법은 개명창 연습 말고 다음 두 번째 연습 방법은 운지 누르기 연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운지를 이렇게 누른다? 아니에요. 그런 연습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개명창 연습을 했다면 개명만 연습하는 거랑 또 이 악기가 또 이씨도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얘를 불어야지만이 연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면서 개명창으로 도시라솔라시도 이렇게 개명창 연습을 하게 되죠. 할 때 손가락도 같이 눌러주시는 겁니다. 도시 입으로도 이렇게 읽어주면서 도시라솔라시도 이런 식으로 내가 개명을 하면서 운지도 누른다면 일석이조로 연습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습실에 가지 않아도 내가 실력을 엄청나게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연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운지 누르는 연습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 스케일, 반음 스케일 꼭 연주곡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손가락을 빨리 익혀야 되고 내가 손 운지가 빨리 되지 않는 분들 이 두 가지 연습은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집에서 내가 TV를 볼 시간 1시간을 20분만 줄여가지고 내가 그 20분 동안에는 이 색소폰을 내가 불지 않고 집에서 밤에도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악보를 보고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요 연습. 그래서 굉장히 실력 향상이 중요한 연습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입으로 리듬 연습하기입니다. 이 리듬 박자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아마추어 분들 그리고 또 아마추어
분들 말고도 전공자들도 굉장히 박자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박자 연습을 할 때 내가 왜 이게 어렵냐면, 물론 그 박자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가장 잘 안 되는 이유는 연습을, 그 박자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입으로 리듬 연습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리듬감, 박자에 대한 어떠한 감을 익히는데, 박자를 빨리 익히는데 굉장히 좋은 연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리듬 연습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악보를 보면 우리가 이 악보를 보고서 이 박자를 잘 이렇게 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 주고 장치 분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악보를 한 마디 또는 한 음, 두 음 이렇게 보면서 쪼개보시는 거예요. 쪼개보시면 내가 아, 이 박자가 빰, 빰빰, 따단, 따따따단,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노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개명, 이렇게 개명이 아니라 입으로 이렇게 빠빠빠빠 따따따따 뭐 빰빰빰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언어로 리듬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 연습은요, 내가 굳이 악기가 있지 않아도 색소폰 실력 향상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연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세 가지 연습을 제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연습은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내가 이 마음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꼭 연습실을 가서 연습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들은 사실 연습실에서는 정말 색소폰 소리를 많이 이렇게 불면서 해야 될 연습들을 하셔야 되고, 그 외에 거기 가서 이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집이나 다른 좀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집에서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연습을 한 거 가지고 연습실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께서 실력 향상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꼭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도 꼭 누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굉장히 많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